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지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든지 성경을 읽어봤든지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든지 그 지혜로운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까요? 솔로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라는 이 말은 마치 오늘날 보통 명사처럼 3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현대에도 그 상징이 쓰일 만큼 그런 지혜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솔로몬은 일천번제라는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직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라 산당이라는 곳에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 산당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의 헌신의 예표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그날 밤에 그랬고 열왕기상 3장의 동일한 말씀에 의하면 그날 밤에 꿈에 그랬어요. 아무튼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먼저 마음속에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본문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 질문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해서 이제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 그 부와 재물과 장수와 명예까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어도 함께 주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 동화 이야기를 한 편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 한 복판에 큰 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 임금님이 60회 생일을 맞이해서 그 마을 모든 백성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기로 했으니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을 읽으면서 웅성웅성 대기만 했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어떻게 되신 것 아냐? 여기에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아마 정말로 찾아가서 내 소원이 이겁니다 하고 말했다가는 임금님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러면서 웅성대기만 했지 찾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것도 없다 해서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 저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사짓게 밭 10평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땅 10평의 문서를 주는 거예요. 나오면서 조금 더 달라고 할걸 그러나 늦었어요. 10평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가서 큰 건 요구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사람 이후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는 소 한 마리 주십시오. 저는 집이 허물어졌으니 집 한 채만 주십시오. 또 앞에 사람처럼 땅을 조금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임금님이 덜컥덜컥 다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지혜로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동화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황당한 그 소원을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듣고 임금님이 깜짝 놀랐지만 자기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마침 나에게 후손이 없어서 누구에게 왕좌를 물려주어야 하나 걱정하고 있던 참이요, 당신은 정말 현명한 사람인 것 같구려. 그래서 내가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니 당신의 소원도 물론 들어주겠어. 자, 이제부터 당신이 내 아들이고 동시에 당신은 이 왕국 전체를 갖게 되는 것이요. 항상 동화는 좀 황당해요. 그 인도 동화인데 좀 황당하긴 한데 이 동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어린이 동화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어린이 동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위대했던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앞에서 너무 잘한 사람의 뒤를 잇는 것은요 큰 부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잘해야 본전이고 어떤 때는 앞에 사람과 비교가 돼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앞사람이 너무 잘했다든지 왕이 앞에서 너무 잘했다든지 그러면은요 그 뒤에 왕이나 그 뒤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앞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비교해서 욕을 먹겠지요. 또 뭐 한 훌륭한 의원이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이 당선이 돼서 하는데 앞사람이 너무 훌륭했으면 그 뒤를 이어받은 의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이끌었던 사장님이 그 기업을 잘 이끌어서 크게 성장시킨 다음에 그 후임자로 사장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자가 돼서 목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에 전임 목사님의 잔영이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목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 부서에서 한 부서를 맡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임 부장님이, 대장님이, 재직회 부서의 부장이나 회장님이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새로 임명받아 가면 자꾸 앞사람 잘한 거 이야기하면 뒷사람은 주눅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의 뒤를 잇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상태를 보세요. 좋은 아버지였고 또 하나님에게나 백성들에게 뛰어난 신앙이었고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왕권을 지녔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느꼈을 부담감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상상이 되겠죠. 솔로몬은 자기 앞에 놓여진 이 국가 통치의 임무가 막중할수록 자기는 여전히 미숙하고 경험이 일천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본격 출범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간절한 제사, 1000번제의 제사를 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동시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니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꼭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원래 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졌다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가 2번.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워졌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휴, 대부분 드셨네. 또 2번,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 이거는 소수인데 그 다른 예배 때도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원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답을 내렸는가 하면 솔로몬은 자기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돼서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통치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했다는 것은 이분이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겸손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도 이분이 지혜롭다는 것을 말씀해요.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보시면, 상에도 보시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됐지만 종은 자기나 작은 아이라 들어오고 나갈 때를 출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잖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헌신한다는 표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겸손하게 쓰면 되는데 그게 자기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면 미련한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바른 것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겸손과 헌신된 마음에서 우러나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잘 준비된 지혜를 받을 준비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하셨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래서 준비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받을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 마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요, 왕이 되면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안팎으로 있는 그 정적들, 원수들을 빨리 멸해서 이제 정치 기반을, 통치 기반을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했을 수도 있겠고 오랫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장수하는 것을 구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경제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큰 부요함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여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광도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존엄성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리사욕에 매여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것 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아뢰면서 지혜만 간구하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즉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다, 오늘 기도했다, 2주간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구하는 것 중에 과연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딱 맞는 게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이기고 살 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란과 허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헤쳐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정보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요즘 같으면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게 마치 지혜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 많은 정보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지혜일까요? 정말 지혜일까요? 사실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이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덤으로 이것저것 얹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간은 잠을 자면서 누구나 꿈을 꾸지요. 저는 어젯밤에는 꿈 하나 안 꾸고 길게 잘 잤습니다. 그런데 가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마 어젯밤에도 어떤 분은 개 꿈을 꾸고 실망했을 수도 있고 돼지 꿈 꾸고 아 이거 뭔가 큰일이 있을 모양이다 하고 복관수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을 꾼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땀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밤새 가위 눌리는 꿈을 꿔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마 불안한 사람도 있겠지요. 누구나 꿀 수 있는 꿈들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평범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꿈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 이외의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환경, 만나는 사람들, 닥치는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묻고 그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통로는 뭐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쪼개지고 또 그러면서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천지 개벽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솔로몬에게 오늘은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누가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요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호렙산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렸는데 큰 우레가 터지고 또 땅이 흔들리고 많은 소리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었기 때문에, 즉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겸손과 헌신, 말씀에 대한 흠모, 삶의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면 찾아와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물으십니다. 지금도 묻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묻고, 성경 말씀을 통해 묻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인간은 삶의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죠.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유명한 문화 비평가였던 폴 틸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심층 구조, 본질적 구조를 불안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인간의 심층적 본질은 흔들리는 터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려요. 우리 인간은 늘 무엇인가 흔들리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 안정적인 것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 폴 틸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즉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틸리의 지적처럼 불안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길인 뿐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흔들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오늘 물으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받고 거기에 재물과 영광까지 더물어 받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이 물었을 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 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구할지 잠옷 궁금합니다. 모르긴 해도 명함 한 장만 내밀어도, 내 이름 석자만 알려줘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명망이나 권력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하나님 좀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거대한 재산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이 시대를 풍족하게 살 만한 문화적 혜택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문명적인 것들을 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이런 풍족한 것들은 과연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 시대에도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부터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자기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부터 구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공익적인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이 자기 필요한 것, 육신의 정요한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들어와 잠깐 앉으셨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셨잖아요. 아니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특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익적인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본성에 따르는 그것 먼저 구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것 잘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 필요한 거 구해놓고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해보셨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처럼 맞아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앞뒤 선후가 있을 텐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부터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신앙의 열조들이 간직하셨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지금보다 높은 지위와 부를 갖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제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아굴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유명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그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비전을 품게 되고 절제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갖게 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이 여호와로부터 인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참된 지혜자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청북교회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이 자기가 구한 지혜 위에 덤으로 여러 가지를 더 받았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미련하여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필요한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위대한 사명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